세 번째 종목은 드림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드림팀 하면 바로 이거. 그렇습니다. 띠뚜 높이뛰기. 네. 제3경기 뜬틀 높이뛰기. 출발 드림팀이 나온 최고의 종목 뜬틀 높이뛰기. 역대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도전했다. 현재까지 제국의 아이들 김동준이 세운 2m60이 최고 기록. 1m50부터 시작하여 도전 성공 시 다음 선수는 10cm씩 높여서 도전한다. 가장 높은 단계를 성공한 1인이 최종 우승. 도전 기회는 단 한 번. 띠뜰 높이뛰기 우승과 함께 김동준의 최고 기록 2m60에 도전할 최강 아이돌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서 있는 순서는 네. 현재까지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태호 씨가 1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꼴찌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대룡이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네. 필독이 꼴찌입니다. 너무 멀리 계시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꼴찌가 지금 3명이죠? 종은 필독 6원. 꼴찌. 네. 근데 필독 씨는 지금 진정한 꼴찌가 아닌 게 지금 네. 기록은 굉장히 좋은데 대진운이 없어가지고. 네, 참 불운의 그 사나이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뭐죠? 이게 지금 추천, 경기 순서를 뽑는 번호표인데요. 네. 네. 이제 본인의 순서를 본인이 직접 뽑아서. 그렇죠. 이거를 지금 대진표를 그렇게 짜도록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순서를 지금부터 정합니다. 뽑아서 가만히 가지고 계시고요. 자, 번호표를 앞으로 들어 주세요. 태호 8번째, 3번째, 상훈 10번째. 오! 6원 첫번째. 높이 올라갈수록 속도와 점 서전트가 좋아야 돼. 너무 빨라버리면 과속이 붙어서 대각으로 가버려. 엉덩이 걸릴까 봐. 그게 제일 쪽팔려. 엉덩이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띠뜰 높이뛰기. 네. 김동준 씨가 세운 2m60을 과연 오늘 깰 수 있을지. 네. 자, 첫 번째 선수 1m50에 도전합니다. 나와주세요. 화이팅! 김유건! 잘해! 자, 준비 출발! 역시 그러면은 1m60의 형곤이 도전합니다. 이렇게 쉬운 거는 인터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여러분 1m90까지는 인터뷰가 없습니다. 아, 그 뭐 떨어지면 인터뷰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네. 1m90까지는 네. 예, 힘드니까. 그렇죠. 예. 자, 형곤. 달려라! 1m60에 도전합니다. 준비. 손을 들었습니다. 출발. 60. 60. 지금 가장 불안한 상태였어요. 가장 불안한 상태였어요. 멋있다! 가장 불안한 상태였어요. 네. 아, 조금 망신이었죠. 잠깐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유 부리다가 너무 여유가 넘쳤죠. 어땠어요? 아,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네, 놀이기구 타는 그런 느낌? 와, 나 참 특이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예. 분명 이런 분들 생기실 거예요. 네. 1m70의 창재가 도전합니다. 출발!